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요일 네. 아침이라. 아, 주무시는구나. 늦잠 주무셔야죠. 어쨌든 저희는 아니니까. 촬영해야 되니까. 네네. 날씨가 조금 스산합니다 오늘. 쌀쌀하고 해가 떴어야 되는데 해가 안 떠가지고. 자, 뭐가 우네요? 기러기가 이제 집에 가려고 북쪽으로 다 넘어가네요 이제. 날씨가 조금 차가워졌다는 그런 맞습니다. 뜻이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오늘 소개해주실 물건이? 자, 파주 문산, 문산. 이안빌리지. 이안빌리지. 네, 타워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한 3년 전? 네, 한 3년 전에 입주들을 많이 했죠. 굉장히 또 유행했고 한 50여 가구 이제 입주해 있고요. 장점이 이제 서울 문산이랑 자유로에서 당동아이시 통해서 자유로에서 한 여기 딱 나오면 한 1분? 한 3분 정도. 3분 정도 걸려요? 네, 당동아이시에서 한 3분 걸리고. 3분. 자, 입지가 좋은 집들은 임진강이 다 보여요. 남쪽으로. 다 보이고. 그런 입지에 좋고. 있는 타운하우스죠. 자, 오늘 이제 이쪽은 부지가 지금 다 매매가 입주가 끝난 끝났어요. 거고. 예. 우리는 이제 2차 부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해서 한번 2차 부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죠. 네, 슬슬 걸어 가시죠. 초등학교요? 예. 오, 국제 유치원 옆에 바로. 예, 국제 초등학교입니다. 오, 그렇구나. 와, 진짜 대표님 말대로 저기 예, 초등학교 들어왔네. 아, 국제 초등학교 사립? 들어왔습니다. 사립이죠. 사립이지. 와. 네. 야, 초등학교 바로 있네 국제 초등학교가. 네,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타운하우스. 초등학교 입구가 이쪽으로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아니 그냥. 저희 주택 단지에서요. 네. 걸어서 그냥 가방 메고 그냥 오면 돼요. 그러게요. 한 애들 5분이면 다 저기 봐 등교할 것 같은데. 여기에 사는 애들은 항상 지각.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가까이 사는 애들이 맞습니다. 항상 지각해. 자, 멀리 사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오는데. 아, 여기 지금 이 부지예요? 예, 여기서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모델하우스는 좀 저렴하게 철코는 아니고. 아, 여기 모델하우스 저는. 예, 요거는 이제 평수가 좀 큰 거고. 큰 거고. 저쪽. 왼쪽은 좀 작은 거. 20평대, 요건 30평대. 아, 이렇게. 예. 여기 모듈러 주택이라고 목조 주택이랑 똑같은데 예, 공장에서 예. 찍어 갖고 오다 보니까 공기가 상당히 빨라요. 근데 저쪽 집들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외관은 비슷하게 이제 컨셉을 잡아간 거고 철근 콘크리트랑. 예.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가 유리하겠죠. 이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고. 이거 한번 뜯으면 그럼요. 어차피 다 저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일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30평대고 네, 이게 20평대니까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집이고. 그렇죠. 요거 요런 경우는 이제 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주택이나 아이들이 다 출가했을 때 쓸 수 있는 세컨하우스 정도로. 그 정도 주택으로. 네. 세컨하우스 용도가 훨씬 맞겠죠. 그럼 여기 이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그럴게요. 네. 아니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외관이 외관은 비슷합니다. 워낙 요즘 건축비들이 많이 올라서. 자, 신발장 왼쪽에 세 칸 있고요. 이렇게. 네. 해코스죠, 뭐 딱 오면은. 그렇죠. 신발 신발장 이렇게 우산 꽂이 있고. 맞습니다. 중문도 삼연동으로 돼 있고요. 얇게 돼 있네, 얇게. 네. 자, 들어오면 전면에 계단이 있어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 네. 잠시에 올라가 볼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 거실. 20평대라 그렇게 넓진 않다. 저기가 북한단인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되네요. 조명을 아주 예쁜 걸로 해놨네요. 여기 두 개나. 맞습니다. 소파 넣고 여기 이제 TV 들어가는 TV 거고요. TV 그리고 우리 데크로 바로 나갈 수 있게. 바로 그냥. 네. 조명이 이뻐요. 특이한데요? 자, 그리고 이제 싱크대 화이트 톤으로 기역자 깔끔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이 주방 앞쪽에 이런 창문이 있으면 참 좋아요. 환기하기 좋죠. 그렇죠. 음식물 냄새 이런 게. 그리고 전에 우리 그 헤맸던 파세코 여기 있네요. 파세코 있네.
이게 브랜드네요. TV예요? 뭐예요? 막 이랬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환풍기. 환풍기. 네. 그리고 뭐 밥솥. 시설은 거의 전자레인지. 동일한데.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냉장고고, 이쪽에 뭐 김치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세탁기. 다용도실에 보일러실하고 세탁기. 세탁기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이 돼 있으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닫아놨다가 세탁하고 그럴 때는 열어서 쓰시고. 네. 테이블은 그렇게 큰 게 들어가긴 좀 좁아 보이네요. 뭐 이 여기가 김치 냉장고인가 보다. 그 냉장고는 이제 두 군데 나눠서 놓고 식탁은 한 2인용 정도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거실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단 밑에는 항상 이런 짜투리 공간.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문도 그렇고 고급스럽게 하는. 그죠. 네. 센서 등이 있어서 바로 켜지고 공간이 넓어요. 이제 적당한 거 뭐 계절용품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네. 그리고 화장실도 상당히 큽니다. 오, 그러게요. 네, 이 공용 화장실인데 샤워 부스 따로 해놓았고 화장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 남쪽으로는 또 역시 메인 안방. 자. 안방에 이렇게 또 시스템 에어컨 돼 있고요. 조명도 아까 거실 거랑 비슷하게 같은 디자인으로 해놨네요. 그리고 붙박이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장식. 네. 아담합니다. 네. 못하고 이불하고 줄 수 있게. 그렇죠. 붙박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침대 하나 들어가면 딱 1인 쓸 수 있는. 그렇죠. 1인 걸고. 요걸 안방으로 쓰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여기 나오면은 왼쪽에서 바로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있죠. 오, 문을 터놨네. 네, 이렇게 이제 바로 나가면 돼요 이쪽으로. 아니 여기다 이제 뭐 장독대 같은 거 해놓든가. 그러네요. 네, 이 합성목으로 깔아놔서 뭐 비 맞아도 데크는 손상이 없을 것 같고 이 공간에 이제 화분이나 뭐 장독대 같은 거 하시면 딱 맞겠네요. 이 앞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갈 수도 있고요. 바로 나갈 수도 있고. 네. 자, 이렇게 이제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네. 2층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올라갈까요? 계단 폭도 뭐 충분합니다. 저희가 일단 다른 데 가면은 양쪽으로 방이 두 개였는데 여기는 이제 평수가 작으니까 작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하고 대신 이제 층고는 높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 에어컨 해놨고 약간 지붕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층고가 좀 있죠. 대신 여기가 또 이제 테라스 맛집이에요. 밖에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죠. 수영장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화장실도 아까 1층 것처럼 상당히 넓어요. 손자들 놀러 오면은 수영장 만들고, 그렇죠. 풀장 만들고, 네, 미니 수영장 만들고 네. 화장. 파라솔에서 이제 뭐 네. 드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왼쪽에 샤워장 있으니까 샤워 수영하고 바로 샤워하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대표님 저기 네네. 학교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확 달라지네 분위기가. 야. 국제학교가 딱 들어오니까 국제 유치원 있고 국제 또 초등학교 있고. 네. 이제 좀 학업에 욕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쏠깃하실 것 같은데요. 내 아이를 참 국제학교를 보낸다. 학비가 이제 얼마나 들어가? 이게 뭐 돈 있는 시즌. 그렇죠. 뭐, 뭐. 우리만 고민이지 뭐. 그죠. 우린 다 키웠으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콘센트 하나 빼놨고요. 네. 이렇게 이제 2층 둘러봤고 우리 이제 30평대 한번 넘어갈게요. 평수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좀 큰 거 30평대 한번 둘러볼게요. 그러니까. 앞뒤로 이제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넓게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간이네. 맞습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밖에 이제 외부 부동전 해놨고요. 잔디밭. 이제 뱀이 나올 때가 됐죠. 이쯤에서 아 여기 이제 갈 수가 없네요. 이쪽으로는 데크를 해놨고. 네, 이쪽으로 가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뒤에다 집을 짓고 계단을 만들어서 앞에 마당하고 주차장 쓰셔도 되는 거죠. 이 정도 쓰니까 이제 앞에 마당이 이렇게 나와요. 아 우리 초등학교 이제 또 와 여기는 그냥 바로 내려가면 초등학교네. 그렇죠. 우리 일요일인데도 공사 관계자들은 왔다 갔다 하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주택 외관 한번 볼게요. 네.
자, 20평대랑 30평대. 외관은 20평대가 더 이쁘네요. 그래요? 네. 난 좀 다른데 생각이. 그래요? 여기 이제 앞에 데크 여기도 데크 공간 있고요. 네네. 여기가 요거는 이제 실 거주해도 괜찮을 정도의 면적인 것 같아요. 아까 만약에 네. 이거 이번 여기 만약에 어떤 분이 넓게 이런 식으로 짓고 싶다 그러면 네. 작업을 다시 해야겠네요. 토목을 일단 손을 봐야죠. 그죠. 예. 그래서 아니면 이제 여기를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덮고 그렇죠. 위에 공간을 마당으로 또 써야 되겠죠.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내부 계단 만들어서 주차장에서 올라오게끔.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전면에 이제 포치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신발장도 아까보다는 좀 더 컸네요. 네 칸. 아까는 세 칸이었는데 평수가 크니까. 자, 이제 30평대 들어오니까 사이즈가 사이즈는 넓어졌어요. 네, 훨씬 좋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모든 게 거주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네요. 여기도 냉장고 한 번에 다 두 개를 나란히 준비를 하고 맞습니다. 여기 공간이 조금 히든 공간이죠. 히든 공간. 다용도실을 안쪽으로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좀 넓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여기 이제 테이블도 뭐 6인용 테이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이렇게 나와야겠죠? 네. 그리고 거실도 넓고. 자, 안방 한번 볼게요. 아,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도 뭐 충분합니다. 화장실 보세요, 화장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처음 보는데요, 이런 거는. 아까 그 20평대는 붙박이가 있었는데 붙박이를 했는데 예, 붙박이가 없고 화장실을 안방에다 넣어버렸죠? 화장실이 아니고 저기야. 뭐예요? 아, 팬트리네. 팬트리. 아, 나 이거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아니, 팬트리. 팬트리네요. 팬트리에서 저기 다. 자, 안방에는 넉넉한 팬트리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요. 자, 1층 공용 화장실 한번 볼까요? 화장실도 역시 여기도 공용 화장실 상당히 넓습니다. 안쪽에 샤워부스 별도로 돼 있고 공간이 뭐 넉넉하네요. 화장실하고 욕실을 많이 넓게 그렇죠. 포인트가 그쪽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역시 계단 밑에 다용도 공간 뭐 계절용품 같은 것도 네. 아까 20평대보다 더 크죠 여기가. 네. 예. 2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계단 넓이도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2층이 방 두 개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자,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방이. 자, 2층 올라오니까 요 짜투리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아까 우리 20평대 본 거랑 똑같은 방. 같은 사이즈 방인 것 같아요. 층고 넣고 에어컨 되어 있고 창이 이렇게 남쪽. 이건 아예 열 수 없는 창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방 한 번 더 볼까요? 가보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방이 세 개. 여기 요것도 짜투리 방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자, 요런 게 재밌어요. 요런 건 어떤 용도로 사용돼요? 이게 이제 공부방 같은 거에도 되고 애들이 있으면 그다음에 뭐 도서관 책. 그렇죠. 책장 같은 거. 서재 같은 걸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컴퓨터 작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작업실 조용히 혼자 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층도 공용 화장실 똑같고요. 아, 방을 이쪽으로 이렇게 뒀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자, 2층 방 한번 볼게요. 역시 엄청 넓어요. 여기도 팬트리가 또 1층이랑 똑같이 딱 침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팬트리 2층에도 크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천장 에어컨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2층 큰 방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네. 자. 근데 저는 사실은 네.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방이잖아, 방. 네. 방은 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여기 침대 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아주 오밀조밀 잘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2층 데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정사각형이네요. 아이고. 여기는 아까 저기는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좀 길쭉했는데 네. 여기 정사각형. 맞습니다. 여기 오니까 또 앞에 유치원 앞마당이 다 보이네요. 그 애들 이제 유치원 이런 데 좀 보내시면 우리 아이 잘 놀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2층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도스 네, 큰 거. 아니 이안빌리지 네네. 한 3년 전, 4년 전에 왔다가 네네. 한 시간 지나서 왔거든요. 네.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돼가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국제 유치원 초등학교 있으니까 그렇죠. 아, 이것도 분위기가 또 확 달라졌고. 맞습니다. 하여튼 뭐 양질의 또 교육 환경이 갖춰진 우리 파주 문산 이안빌리지 최고의 입지에 네, 2차 부지 모델하우스 두 개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예. 자,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인사하시고 네. 뭐 자세한 거는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좋습니다. 인사드리시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